어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언니였죠. 만약에 저랑 성훈이가 이렇게 저렇게 물에 누워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우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용기가 무방신기의 시각이야. 자, 여러분 안녕. 10월 저희 성훈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멤버 저희 new member.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나왔는데 아주 사슴 같은 음악으로 가지고 아주 착하고 예명 밤비 밤비 선규가 아닌 이제 밤비로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은 카이의 뮤직비디오인데요. 꿀렁꿀렁이 매력이 있는데 네, 아주 그런 꿀렁꿀렁이. 와 근데 일단 카이 하면 뭐 춤의 거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돌 거의 진짜 막 거의 탑급 진짜 완벽한 전날 수혜경. 저는 사실 엑소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솔로로 나오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내면에서 끌어져 나오는 그 진실된 리액션 오늘 딱 보여드릴 수 있죠. 만약에 안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네. 또 바지 이렇게 한번 바지를 벗는지 안 벗는지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Let's go. 코트가 굉장히 섹시하죠. 이런 미래 SF적인 그런 거를 SM이 정말 멋있게 잘 찍는 느낌이. 야 저거 잘못 쓰면은 진짜. 아니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저 민트색이랑 어떻게 빨간색 바지가 어울리는 거죠? 아니 저는 이게 와. 제일 저 뭐라 면사포인가요? 와. 와. 근데 그 보시면은 이거 네일을 하셨어요. 그것까지도 뭐 완전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카이님도 이 크롭탑에 헌채로 와 탑캠이가 그렇다 진짜. 와 저거 뭐냐고 저거 어우 야 그렇다 진짜. 어 이거 너무 좋아요. 뭔가 그 옛날 나루토 아카츠키를 생각나게 하는데 근데 진짜 다리가 너무 길고 그 뭔가 핏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댄서분들이랑 있을 때도 독보적인 그런 핏을 가졌어요. 진짜 얼굴이 손에 직전이네요. 와 핏이 저러지? 와 얼굴이 안 보여도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아니 저 구멍 난 거 제가 입으면 그냥 바로 벗이 되거든요. 그냥 너는 이제 네. 통할 자고 스친 줄 안다고 했잖아. 네. 쥐가 파먹었거든. 아 쥐? 맞습니다. 고라니? The reason Dowie said on elk was because Sanghun was born in the countryside and saw elk often and he was friends with elk and even played house. When the video is played, he will tell Dowie not to say that he is a hillbilly. 와, 배경이 진짜 신기하다. 배경이 약간 미래의 지향적 세계관이 있는 와, 진짜 미쳤다. 야, 씨. 갑자기 헬스를 끊어야 할 것 같은 보러 욕망적인. 오, 와, 저 헤어는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와, 이거 뭐야? 배경 뭐야, 이거?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저거, 와. 자, 언니였죠. 만약에 저랑 성훈이가 이렇게 저렇게 물에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근데 약간 이제. 아, 그 집이 없구나. 그래서 비 오는 날 아, 이 안무 너무 좋아요. 와, 보기 좋아. 아니, 저 축 늘어진 머리 있잖아요. 저게 절대 예쁜 머리는 아니에요. 사실 왜 찰떡이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와. 좋다, 좋다. 오. 야. 와. 이게 솔로 가수죠. 이게 솔로 댄스죠. 와, 솔로 왔다 진짜. 아, 뭔가 옛날 동가. 아, 너무 좋아. 와.
블로그가 와 근데 이거 메일이 어차피 제가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삐 소리 쳐야 하면 내가 의대 여기까지 내려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옷을 어떻게 좀 소화를 할까? 아, 진짜 이게 그 아웃핏은 좀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하지만 이 피지컬이 피지컬은 그냥 그냥 남자 아나볼릭하거든요. 아나볼릭 굉장히 지금 뭔가 많이 땡긴 듯한 많이 땡기셨어요. 네. 그리고 뭔가 저는 이 SM의 전설이죠 동방신 동방신기의 진화편 뭔가 시대를 지나 진화요? 네 그쪽은 그쪽대로 일단 이거를 제대로 편집해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희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번 영상 너무 잘 봤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